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선한 그 뜻과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이웃과 친족을 위해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뜻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에도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또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루 종일토록 주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만 변증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천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치는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과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술수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마무리를 짓는 단계에서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이렇게 남게 되죠. 근데 그곳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에돔 왕 발락에게 그 우리 대로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텐데 좀 길을 열어달라 그래서 그 열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그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지역은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 소식을 접했던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제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힘이 이제 역부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지역을 이미 이제 모세가 정복해 나가면서 거기를 갔다가 이제 관통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발락은 꾀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는데 이 발락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는 점술로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그 이 사신들이 하는 그런 것도 이게 첨가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2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발람의 예언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을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이 본문도 나옵니다만은 점수를 썼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제 24장에 쓰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쓰지 않고 하는 그런 그 이 예언을 갖다가 우리가 3절부터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사람을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당시에 초대교회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느냐면은 발람을 얘기하고 발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이 베드로 후서 2장은 거짓 선지자들을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예표하는 데, 예표하는 것 가운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장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 말하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나귀가 그 길을 막았는데도 그는 가죠. 결국 이제 이 발락 앞에 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
이 사람은 이 17절을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은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의 싹스를 갖다가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그러는데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행동을 한번 잘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시고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점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 3절부터 예언을 하는데 누구를 예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 축복하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은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는 엎드려서 눈을 뜬 자를 말하기를 야곱이여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실제로 보니까 그 물통에는 물이 넘쳤고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발락은 발람에게 뭘 예언합니까? 저주해가지고 망해야 된다는데 망하기는커녕 흥황하리로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술자와 같고 암사자처럼 그 일으킬 자가 누가 감히 그와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 9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누구한테 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발락, 모압왕 발락, 너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대적했기 때문에. 저주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로서 우리가 신약시대의 표상으로 이렇게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유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이 발람과 같은 그 발람과 같은 선지자는 저는 이 구원파들이라 생각해요. 권신찬이라든지 죽었습니다마는 구원파 유병헌이라든지 여기 지금 있는 여기 이요한이라든지 박옥수라든지 이 사람들 성경 가지고 합니다. 성경 가지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처럼 예배드리진 않지만 성경 가지고 성경 논한다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자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경 얘기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다 하고 예? 기도는 우리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통성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긴 하지만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모임 똑같이 가져요. 성경 가지고 왔다니까 성경 자기들이 성경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는 겁니까? 그렇게 모인 집단 단체들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위해서 하나의 그 무슨 사업도 하고 가방을 꾸리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작년에 보셨지만은 그 유명한 도망다니면서 말이죠. 예? 20억을 가지고 현금을 20억인가 30억인가 가방에 가지고 다니고 도망다니는 예? 그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행동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의의 싹시입니다. 말은 그 사람들 뭐예요? 11조도 않고 뭐 헌금도 않고 그런다고 하면서 헌금을 뭐예요? 강요하며 걷어들이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망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단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태선이 다 그랬습니다. 예. 통일교 그 문선명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죽었지만은. 그의 그 이제 후계들은 그 문선명이가 처음에 할 때는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나중에 통일교 원리강론을 가지고.
그런 병 굉장히 우리 전체로 많잖아요.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도 다 그런 병이 성경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예언하고. 아니,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결론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무엇을 위한 사역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구멍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은 그건 거짓입니다. 정말 초대교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보세요.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했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있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다 뭡니까? 자연적으로 돌아가신 분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죽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오늘날 성도들처럼 그렇게 막 예? 복을 막 해가지고 잘 사는 거기에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두다가 잡히면 죽게 되고 감옥에 가고 되고 가진 고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후반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하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종을 울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도 보내시고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영적 은혜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횡행해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러한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서 잘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